블락빛 테이드 씨한테 받아온 건데 아이돌이요. 네. 아, 저희 청춘 수족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춘 수족관은 부피하고 수량장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수족관이에요. 그래서 판도라 부피라고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브리더가인데 그 친구한테 직접 부피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부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HB 레드라는 부피예요. HB가 하프 블랙의 약자인데 보시면은 반 몸의 절반이 검정색이고 나머지는 레드거든요. 이렇게 진한미가 화려하고 색깔 깨끗한 맛에 피우는. 이게 뭐 수컷 암컷이 색이 다른 건가요? 아, 네. 보통 이렇게 진한미 화려하고 딱 봐도 예뻐 보이는 게 순놈이고 네. 좀 색깔 모자라고 뚱뚱한 애들이 암놈이에요. 와, 이 안실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안실은 보통 한 이렇게 커지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리는데 저희 수족관 효자 상품이에요. 안실이 시금치 같은 거 먹으면 색깔도 노랗게 올라오고 이렇게 좋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동굴이 안시 집이에요. 순놈이 저기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암놈을 데리고 들어가서 저 안에서 산란해요. 이게 안시 티어들이에요. 아~ 태어난 지 지금 한 닷새 정도 된 애들이에요. 이렇게 알을 따로 분리해서 키우면 또 알을 꽤 많이 났나 봐요. 네, 알을 처음에는 한 50개 정도 났는데 나중에 좀 성체가 많이 커지면은 150개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지금 이 물고기들은 뭐죠? 이 구피들? 이건 HB 화이트라는 구피예요. 빅도살이라 그래가지고 등 지느러미가 다른 구피들보다 좀 크고 화려해요. 옛날에는 이런 종이 없었는데 요즘 개량이 돼가지고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약간 털난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화려하죠. 근데 아직 어려서 좀 덜 화려한 건데 여기서 한 두 달만 더 있으면 절정으로 화려해질 때는 등지느러미가 몸보다 커지게 돼요. 그때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알비노 플레드라는 종이에요.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약간 빨개가지고 선호도도 가장 높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꼭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부피 중 하나예요.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하늘하늘하네요. 살랑살랑. 얘네들은 지금 좀 어려서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큰 애들이 있어요. 더 지느러미 크고 화려하죠. 아~ 얘네들이 성체예요. 딱 지금 5개월 정도 된 애들. 뒤에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뭐 종이를 붙인 이유가 있나요? 아,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야 유튜브나 그 커뮤니티에 올릴 때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와서 그런가요? 아, 이 배경이 검은색이어야죠. 네. 블루탁시래요. 와, 이건 진짜 인기가 많은 종이에요. 사올 때도, 현지에서 사올 때도 제일 비싸게 주고 샀어요. 두 마리에 440불 주고 사왔는데, 암놈 지느러미도 순놈처럼 굉장히 화려해요. 원래 암놈 지느러미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종이 잘 없어요. 구피 키우는 매니아 분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네, 구피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집에 어항 30개는 기본으로 다 깔고 가시고 하시니까. 와. 어항 한두 개 갖다가는 이게 안 끝나거든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구피가 그냥 기본 물고기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게 아니네요. 천 원짜리도 있는데, 네. 취미다 보니까 또 좋은 거 키우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알비노 모스코브라 그러는데, 이거는. 오, 와, 진짜. 이건 제가 우연히 알비노 개체를 뽑아가지고, 그걸 또 교배시키고 고려시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색깔이 보랏빛도 나고, 하늘빛도 나고, 아이보리빛도 나면서도, 이렇게,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또 원래 없었어요. 그래. 사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고기도, 꽤 고가 종이 있더라고요. 뭐 수족관에서 가장 비싼 친구는 어떤 거예요?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는 애들 아무래도 얘네지 않을까 싶은데. 와, 알비노 골든 스트라이프라는 종이에요. 아, 코리도라스 아니에요? 네, 코리도라스인데 얘네가 원래 독일에서 오던 개체인데 독일에서 이제 수입이 중단되면서 품귀 현상도 생기고 개인 분양 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새끼 한번 터지면은 집에 생활비 한번 뽑아줄 정도로 수요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비싼 애들이라 이런 거지 한 마리 10만 원 정도 아 진짜 근데 이뻐요. 얘가 이게 막 등에 금색깔 선이가 네. 있죠. 와, 아 이쪽에 보니까 코리도라스 종류들도 꽤 있네요. 네, 코리 저희 매장에는 50종 정도는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슈퍼에쿠스라 그래가지고 제가 블락빛 테이드 씨한테 받아온 건데. 아, 아이돌이요? 네. 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최초로 산란 본 거로 알고 있고, 알을 그때 400개를 받았고,
아까 부화시켜서 재미 좀 봤죠. 감독님 완전히 매니아 출신이시네요. 네, 저도 원래 회사 다니다가 월정 안에서 감독을 출간하는 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열정이 엄청나시네요. 아, 이게 콜이 알이에요? 원래 알 바르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지금 여기 막 벽에 덕지덕지 바르고 있잖아요. 이게 와... 암놈이 순놈 정자를 쪽쪽 빨아먹고 이제 몸에서 수정을 시켜서 알을 바르는 원리로 얘네들은 번식을 해요. 아, 아 이렇게 벽면에다가 알을 붙이네요. 벽에다가 알을 발라요. 얘네들은 기아넨시스라는 종인데 네. 수리남이라고 이제 굉장히 꼬리 채집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 데려온 애들인데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에 14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보다 비싼데 이게? 근데 인기종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아, 매니아층은 또 확실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거나 그런 종은 아니에요. 아 이게 화이트 판다? 얘도 수족관의 최고 효자 상품인데요. 네. 알을 하루에 한 50개씩은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와. 요 빨간색 실이 있는데 예. 요 실에다가 알을 발라놓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알 발라놨네. 보세요. 알 보이세요? 어 네네. 네. 요 알을 이렇게 떼가지고 네. 네. 떼서 부화통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와.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새끼가 나오거든요. 네네. 얘네들은 지금 보름 정도 큰 애들이에요. 와.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두 달 정도 키우게 되면 이제 다른 집 어항 가서도 잘 클 수 있게 되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줄 서서 사갔어요. 한번 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중독성이 엄청나게 심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코리도 한번 들이게 되면은 계속 여러 종 들이게 돼요. 심심한 맛에. 그러네요. 저도 진짜 생각 없이 왔는데, 와, 몇 마리 데려가고 싶어요. 아, 사장님, 축양장도 직접 만드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강에서 진짜 다 만드는 건데 원목 네. 축양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 나무가 유럽산 소나무예요. 유럽산 소나무 스프루스라 그래갖고 네. 파라핀 처리가 돼 있어갖고 습기에도 강하고 목조 건물 지을 때 구조목으로 쓰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항 올린다거나 무거운 걸 올린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면 사이즈별로 다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사이즈별로 다 제작이 되고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려요. 아, 주문하는 대로. 제가 국내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는데 네. 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와, 너무 좋네요.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항도 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 뒤에 보이는 게 어항인데 네. 올디아망 수조라 그래가지고 투명도가 훨씬 더 맑아요. 일반 수조보다. 아. 일반 수조보다 맑은 정도가 뛰어나요. 사진 찍었을 때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족관에서는 다 올리아망 수술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축양장 그리고 어항 물고기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네요. 네, 그럼요. 요즘 물방이라는 게 많이 생겨서 많이. 저도 이제 개인적인 사육방을 꾸미는 게 꿈인데 아, 이 축양장 이렇게 놓으면 정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거는 근데 따로 조명은 여기 LED T5 등을 달아드려요. 아 조명도 달아드려요? 네, 여기 LED T5라는 등이에요. 수명은 4만 시간 정도 되고